구하기 맞춰 일부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총회 세계 선교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네. 특별히 99개국 2559명의 존귀한 성사님들을 열방으로 보내시사 그곳 땅끝에서 생명다에 사역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의 일거수일투족 간섭하시고 걸음걸음 동행하여 주시되 이들이 힘있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필요한 재정도 부어주시고 무엇보다 신실한 동역자도 붙여주셔서 신바람나게 사역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네. 특별히 우리 GMS가 모든 성사님들의 든든한 영적 병참기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네. 감사업기는 바로 그 영광스러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 박대신 이사장님의 뒤를 이어 신임 양대식 이사장님을 세워주시니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께서 사랑하시는 양대식 이사장님을 통하여서 또한 이사장님을 도와 함께 동역할 모든 임원들과 또 새로 선출된 행정사무총장님과 선교사무총장을 비롯한 모든 직원들을 통하여 우리 GMS가 한 단계 더 도약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거룩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동안 애쓰고 수고하신 박재신 명예이사장님을 따뜻하게 위로하시되 그가 2년 동안 열방에 뿌린 복음의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도록 주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백부의 총회를 이끌어 가실 우리 김종혁 총회장님께 모세의 탁월한 리더십을 주시고 여호수아의 용맹을 허락하여 주시며 또한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의 영성으로 무장케 하여 주사 한 해 동안 우리 총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최고의 총회로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 은상 가운데 축복을 물붓듯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총회장님을 통해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우리 GMS 공동체가 더욱 견고해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선교의 주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즌 노삼일 목사님 성경 공부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내면적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니 이는 개굴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오른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너를 봉함하리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진주 성남교회 찬양회와 또 악기 연주팀이 함께 찬양으로 영광 드리겠습니다.
양대식 목사님의 GMS 이사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굉장히 사랑이 많으신 목사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계를 품는 목사님 되시기를 바라면서 다음 주에 발표되는 제 곡 중에 하나님 사랑을 향하여라는 곡으로 이 자리에서 불러드리겠습니다. 꽃처럼
총회 세계 선교회 총재이자 우리 교단의 총회장님 되시는 김종용 목사님, 선교하는 삶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특별히 지난 주간에 우리 총회를 하시면서 육체적으로도 많이 피곤하실 텐데 오늘 또 이른 아침부터 또 여러 행사와 또 모임 다녀오셨습니다. 힘낼 수 있도록 뜨거운 박수로 경량 환영하겠습니다. 다시 하늘에서 저희 예수 곳을 얻지 못한지라.
그리고 이 싸움은 역적 싸움이죠. 미가엘의 일방적인 승리가 계속 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매우 큰 환난이고 과거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두 번 다시 없을 무슨 환난이라는 것을 응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날들을 감해 주시겠다. 이 마지막 환난은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최후의 발악을 하는 가장 무서운 환난입니다. 오늘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 마귀가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세상이 점점 타락하고 사람들이 완악해지고 죄악이 관영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귀가 득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세력이 아무리 크게 보여져도 강하게 보여져도 결국은 망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가엘 천사가 이미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기셨고 앞으로도 계속 이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어떠한 환난이 와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환난은 우리 인생에 좀 괴로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환난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계속해서 변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의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전쟁과 같은 큰 환난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전쟁과 환난을 통해서 한 나라가 무너지고 또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고 이런 걸 보면은 한 나라를 폐하게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는 이 일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오전 시간에 통일 목회 개발은 이제 통일 포럼과 또 기도에 잠깐 참여했는데 뜨겁게 통일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북한의 문을 열어주시고 통일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왜? 저 땅에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때 우리 모두가 그 땅에 주의 복음을 증가하는 일에 함께 진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 가운데 모든 환난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뜨거운 데 있지 않습니까? 우연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환난이 있고 재난이 때론 우리가 나아가는 인생 속에 갑작스러운 아픔이 있고 속상함이 있고 또 나는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고 내가 이 일을 맡고 섬기고 싶은데 하나님이 때로는 멈추게 하시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내가 전혀 감당할 힘과 여건이 안 되는데 상황이 안 되는데 어떤 때는 맡기기도 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승리이지 않겠습니까? 성경책 생명의 책에 기록된 사람만 구원을 얻고 천국에 들어감을 성경은 다시 한번 말씀하는데 이 생명책에는 종족 단위로 지역 단위로 국가 단위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개개인의 이름으로 쓰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어떤 환난 핍박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이기도록 해주시면 반드시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해 주시는데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은 모두 예수 믿게 하시는 거죠. 과거에 여러분 환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강팍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던 사람이라도 마지막 환난 때에는 다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환난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시키고 성결케 하시고 그 믿음을 강하게 하시는 줄 압니다. 3절 말씀해 보니까 많은 사람을 오른대로 돌아오게 한자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자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고생이 되어도 이 땅을 떠나서 이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삶의 전 생애를 바치는 귀한 우리 선교사입니다. 가장 큰 영광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받을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는 자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중국
최초의 복음을 전한 분이 이제 제가 찾아보니까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로버트 모리슨 선교사님이라는 분의 이름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1787년 1월 7일 스코틀랜드 혈통을 이어받은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이분이 이제 독성장하고 1807년 1월 8일 목사안수 받고 이제 25세의 젊은 나이로 중국을 향하여 갑니다. 그렇게 중국 땅을 사랑하며 그곳에 도착했는데 아무도 환영하지 않았지만 그 당시에 중국에는 외국인에게 중국어를 가리키다가 발각되면 사형 처할 정도로 아주 폐쇄적인 완고한 그런 정책을 썼는데 이 모리슨 선교사님은 두 명의 캐톨릭 개종자로부터 중국어를 비밀스럽게 배워나갑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중국 선교를 하기 위해서 중국 내륙으로 옮겼지만은 그 당시 외국인의 거주와 이동의 제한 때문에 중국 사람들을 접촉하는 것 자체가 어려웠습니다. 매일 아침 방한한 중국 대륙의 복음화를 위하여 힘차게 출발해 봤지만은 실상은 쾌쾌한 냄새가 나는 지하 셋방에서 배고픔을 참아가면서 중국어 공부를 하던 이 모리슨 선교사님 현실은 건강이 매우 악화되어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자신에게 우호적이지 않는 절대 고독감과 언제 추방될지 모르는 불안감, 모리슨은 이와 같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이 대륙에 남아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그 당시 동인도 회사에 취직하고 숨 거둘 때까지 그곳에서 통역으로 근무하면서 성경 번역에 힘을 다해서 1815년 중국어 신약 성경을 출간하게 됩니다. 모리슨의 이런 무모한 중국 선교에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던 어떤 분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중국에서 조금이라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질문했는데 모리슨은 중국 선교에 대하여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어 한문 성경을 들고 이제 번역을 해놓으니까 그 후에 들어온 선교사님들이 그 한문 성경을 들고 중국 곳곳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 가운데 1865년 9월 13일 이제 황해도일 때 특히 백령도에 한 3개월 정도 들어가게 되는데 백령도의 두무진이라고 하는 곳에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한문 성경을 들고 우리나라에 들어오셨습니다. 한국 사람에게 최초의 복음이 적힌 성경이 전달되어졌습니다. 그리고 1년 뒤에 토마스 선교사는 한문 성경을 가슴에 안고 대동강에서 순교하게 됩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건네준 성경 중 세 번이 최치량이라고 하는 사람 손에 넘어갔는데 이 사람은 성경이 금서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걸 묻고 당시 평양주사 박영식에게 주었는데 그 당시 종이가 아주 귀했기 때문에 평양 주사였던 박영식은 그 성경을 한 장씩 뜯어서 자기 집 도배지로 사용을 했습니다. 결국 그 집 안에 벽은 온통 성경으로 도배되어진 것입니다. 들어가도 나가도 누워도 성경 말씀을 자동으로 읽게 되었습니다. 신약 신명기의 말씀처럼 문설주와 인방의 말씀을 붙임으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결국 박영식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습니다. 박영식에게 성경을 넘겨주었던 최치량 이분도 그 집을 출입하면서 말씀을 읽게 되었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그 집은 기독교 역사의 아주 중요한 집이 됩니다. 이 집이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시작된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한 지 42년 되던 그때에 이제 평양 장대현 교회의 전신인 평양 최초의 교회인 늘다리골 교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평양 대부흥의 운동은 오늘 한국 교회를 있게 한 운동명입니다. 장대현 교회를 세운 것은 토마스 선교사님의 피흘림이 있었기 때문이고 이것은 또한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중국 선교에 바쳤던 로버트 모리슨 선교사의 헌신으로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서는 모든 분들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말보다 더 아름다운 말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고마운 사람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어서 예수 믿게 만들어준 분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것으로 상급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과 선교하는 일에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직접 선교사가 되든지 선교사를 돕든지 우리 모두가 선교하는 대회에 함께 힘써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는 창세 이후로 없을 큰 환란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환란은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한 환란이 아니고 이 환란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마지막 환란이 끝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 세상 나라는 끝나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질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 선교하는 일에 우리 새로 취임하시는 양대식 선교사 목사님과 함께 힘있게 동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양대신 목사님과 함께 마지막 시대에 주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가 505장입니다. 조금이라도 시간 줄이기 위해서 1절 3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505장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시니 선교하는 삶을 사모하는 모든 종들 재임에서 이사장으로 섬겼던 박재신 목사님과 임원들 14대 재임에서 이사장 취임하는 양대식 이사장님, 임원들, GMS와 대한예수교 장로의 총회위 영원토록 함께 있을 저다. 아멘.